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의 유원상 교수입니다. 최근에 광명의 이케아라는 북유럽의 가구 기업의 정식 매장이 오픈하면서 화제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오픈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주말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린다고 하는데요. 아마 잘 모르는 분들은 그깟 가구 회사가 왜 그렇게 화제가 되나 그렇게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람들은 왜 이케아에 열광하는 걸까요? 단지 그저 하나의 지나가는 유행일 뿐일까요? 우선 이케아는 자신들의 특유의 인테리어의 주제, 테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케아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선제안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제품들을 파는데 가구뿐 아니라 소소한 수납용품, 인테리어 소품 뭐 이런 다양하고 또 저렴한 제품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이를 또 어떻게 다양하게 활용하는지를 자세하게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더 높은 보가 가치와 충성심을 이끌어내는 브랜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케아는 너무나 뻔뻔하게도 고객들에게 일은 같이 하고 그렇게 수익은 나누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케아에서 가구를 사게 되시면 완전히 완성된 가구를 집에 배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 와서 조립을 해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케아 매장에 가시면 가구들이 조립 직전의 상태로 이렇게 평평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고객들은 이걸 카트에 담아서 사와서 DIY로 직접 조립하셔야 됩니다. 그 대신 일은 같이 하고 수익은 나누자고 제안하면서 고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고객 경험이란 것은 감각, 감정, 인지, 활동, 관계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의 차원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케아는 이 중에서 활동적 차원의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케아는 제품들을 모듈화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그 중에 원하는 것만을 골라서 직접 조립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맞는 용도로 다양하게 제품을 변형해서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고객들 중에는 분명 이런 점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케아는 자신들의 제품들에 고객들의 경험을 이렇게 결합시킵니다. 그런 결합을 통해서 차별화를 이뤄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도 완성된 가구를 움직이고 배달하는 데 드는 엄청난 물류 비용을 생각하면 이렇게 아주 컴팩트하게 포장되어 있으면 수송, 보관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비용 효율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자, 다른 제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경험적인 상품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인데요. 근데 사실은 모든 자동차가 다 경험적인 상품은 아닙니다. 현대나 르노, GM, 포드 등 이런 자동차들은 기능과 성능 중심의 아주 실용적인 자동차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폴쉐, 제규어, 허머, BMW, 레인지로버 이런 자동차들은 대표적으로 경험적인 상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제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판다기보다는 그 제품과 브랜드가 주는 전반적인 체험, 라이프스타일 이런 것들에 열광해서 사람들이 프리미엄 가격을 주고 사는 대표적인 상품들입니다. BMW 같은 경우는요, 한때 구호를 Sheer Driving Pleasure, 운전의 즐거움 이렇게 내세웠었고요. 제규어 같은 차도 기계적으로는 그렇게 뭐 매력 있는 차가 아니라고 합니다. 고장률이나 가속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이죠. 하지만 유려한 디자인이 있죠. 또 특유의 선이 있습니다. 이런 시각적인 또 디자인적인 경험 때문에 제규어의 골스팬이 있는 거죠. 폴쉐,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허머, 아주 기름 많이 먹고 기능으로 보면 그렇게 매력 있지도 않은 그런 차입니다. 그런데 허머가 주는 도전적인 어떤 남성적인 강렬한 이미지적인 체험, 운전의 즐거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잘 팔리는 상품이 되고 있죠. 또 다른 사례입니다. 경험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 아메리칸 걸돌이라는 제품입니다. 자, 여러분, 저 화면에 보이시는 인형이 대형 마트에 가서 얼마 정도면 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마도 중국산 제품이면 뭐 만 원, 이만 원, 뭐 그 정도면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인형 자체가 그렇게 매력 있거나 뭐 잘생기거나 그러진 않았죠.
그리고 그 인형,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형만 판다면 정말 만 원, 2만 원 이상 받기 어려운 제품인데요. 이 인형에다가 고객 경험을 녹여서 같이 파는 게 아메리칸 걸 돌입니다. 여러분, 이 아메리칸 걸 돌은요, 이 인형만 파는 게 아니고요. 이 인형의 스토리를 같이 팝니다. 가게에 가시면 인형의 족보가 있습니다. 물론 동화 작가가 쓴 건데요. 조상은 영국에서 이민한 누구고 어디서 자라났고 어디서 태어났고 이런 스토리가 인형마다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형 옷 가게가 있어서요. 옷을 사서 입히도록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고요. 인형을 위한 미장원도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인형 미장원인데요. 아이들이 인형에 머리치장을 해주고 물론 돈을 지불해야 되겠죠. 악세사리도 있고요. 가구도 있고요. 인형의 집도 있고 인형의 옷을 잘 입히게 하기 위해서 패션 잡지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아메리칸 걸돌은 인형 하나는 10불, 뭐 만 원 이상 받기 어려울 것 같은 이 인형이 고객 체험이라는 부가가치와 결합되면서 인형 하나의 값만 100불이 넘고요. 이 인형을 통해서 창출되는 매출은 그보다 10배 이상 되겠죠. 이런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풍부한 고객 경험의 제공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의 제품에는 어떤 경험들을 결합해서 녹여낼 수 있을까요? 이케아처럼 고객에게 오히려 불편을 주는 것이 때로는 색다른 체험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또 평범한 인형의 이야기를 불어넣는 것도 또 다른 경험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그 자체만으로 한정짓지 말고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고객의 경험의 관점에서 살펴보시면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